준비한 내용은 반도체 산업과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주제고요. 주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는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반도체 산업과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주제의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붙으니까 이제 좀 제가 만들긴 좀 힘들었는데 이제 뒷부분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산업과 지속 가능 경영인데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아마 이게 이제 학부생들 대상 강의고 문과도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꼭 문과만 아니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뭔지 왜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산업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중에 주로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니까 그럼 도대체 반도체 메모리는 뭐고 또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또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건지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건지를 알아야지 계속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SK 하이닉스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Q&A를 하고 끝내는데 이거는 뭐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가면 Q&A 안 하는 거고 시간이 남으면 Q&A 해서 시간을 맞추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안 보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네.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인류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류의 꿈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인류가 출현한 거는 한 600만 년 전이라고 그러네요. 뭐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뭐 이런 인류가 있었고 뭐 이게 저희 현생 인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류는 아니죠, 그죠? 뭐 싸워가지고 막 지구막이래 가지고 이제 없어진 인류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면서 한 300만 년 전쯤에 이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때 배운 뭐 타재석기, 마재석기,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네안데르탈인이 나오면서 그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굉장히 최근이네요. 한 약 5,500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이건 저희 현생 인류, 저희 조상이죠. 실제로 조상들이 이제 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학자에 따라서 그 이견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 그 사이쯤 어딘가에 사람들이 이제 본능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 그렇겠죠. 그죠? 뭐 아주 쉽게 보면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건 뭔가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 뭐 그 사이 어딘가에서 물론 굉장히 큰 타임 갭이 있지만 여기 어딘가에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지금 말한 뭐 도구와 언어 이런 생각들이 발전해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오면서 인류의 문명이 고도화되는 거죠. 그 뭐 타재석기, 마재석기 거쳐서 청동기, 철기 거쳐서 지금은 뭐 자동차, 로켓 뭐 이런 엄청난 그 툴들, 기구들을 만드는 도구들을 만드는 세상이 됐고, 뭐 처음에는 뭐 아주 간단한 뭐 수를 세기 위한 기호들로부터 출발해서 뭐 상형 문자 그리고 훨씬 더 추상화된 글자들.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들로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수렵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그 식물을 심어서 뭘 하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뭐 주술에 의지해가지고 뭐 이것도 다 생각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세련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그 훌륭한 이제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현재 이제 과학 문명으로까지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세 가지 도구, 언어, 생각들이 발전해온 과정이 뭐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과정이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게으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뭐 생각이나 언어를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이나 언어라고 하면 이제 좀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계산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생각하는 도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을 뭐 최종적인 그 골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가장 그 원시적인 형태의 사람이 계산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수판. 수판이 나온 거는 뭐 기원전 2400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 최초의 수판이 나온 거는 이뭐 수메르인가 이런 데 나서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식 사칙 연산기가 나온 게 1642년. 그리고 이제 진공관이 나오면서 진공관으로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뭐 이건 20세기에 들어와서네요. 그죠?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그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트랜지스터의 발명, 그다음에 IC, VLSI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그 디바이스들이잖아요. 뭐 그래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대, 4세대 반도체, 아까 그러니까 컴퓨터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보면 현존하는 가장 그 컴퓨팅 파워가 그 가장 훌륭한 컴퓨터죠.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밀키웨이 2라는 그 슈퍼컴퓨터인데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게? 100만, 1000만, 3억 9천만이니까 그러면 한 4,500억? 뭐 이렇게 하네요. 그죠? 4,500억 정도 하는 가격이고 엄청나게 많은 파워를 소모하고 있고 메모리는 1024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뭐 PC는 겨우 요새 이제 쿼드 코어가 나오나요? 쿼드 코어는 4개 쓰는 거죠. 코어를. 코어 몇 개야? 이게 100만, 312만 개 코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된 거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으로 가겠죠. 뭐 이런 기술을 계속 이용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뭐 사람들이 진짜 생각하는 뭔가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꿈을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우리 주변에도 뭐 저 대단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기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도 이건 뭐 흔히 보는 노트북이네요. 노트북 그다음에 뭐 태블릿 이거는 TV, TV도 이제 스마트 TV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프린터 안에도 컴퓨팅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우리 잘 아는 게임기 그다음에 뭐 음악을 듣는 기계들, 핸드폰들, 뭐 이런 기계들, 이런 기계들이 다 어떤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온 기계들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 이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들로 이제 그 발전된 세상을 우리는 이제 IT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인포메이션 혹은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굉장히 그 IT가 번성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IT 시대를 이제 둘로 나누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뭐 진화가 되던 처음 PC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도입되고 해서 PC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드라이브 되던 첫 번째 그 디지털 그 혁명 시대가 있었고 PC를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중심에 핸드폰이 있겠죠. 핸드폰과 태블릿이 있겠죠. 모바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바일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 2차 디지털 혁명이 뭐 한 21세기로 넘으면서 그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그 중심에 컴퓨팅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고요. 그 이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낸 사람, 현재의 아키텍처, 현재와 같은 아키텍처를 갖는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인류가 만난 그 대천재 중에 한 명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뭐 전자공학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자로는 이 사람이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전자공학으로는 뭐 지금 소개해드릴 이 컴퓨터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경제학으로는 이 게임 띠오리라는 거죠. 게임 이론. 뭐 게임 이론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체계화를 제대로 학문으로서 체계화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혼자 하진 않았고 누구랑 한 분이랑 같이 했는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죠. 이 폰 노이만이란 분이 이 컴퓨터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날 어떤 거를 딱 생각해낸 건 아니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서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집대성을 하신 건데 이분이 만든 사실은 이 컴퓨팅 아키텍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두뇌와는 굉장히 틀립니다. 이 컴퓨터가 사람 두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두뇌와 같은 컴퓨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안 되니까 할수 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그 방법이라는 게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CPU와 메모리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 안에 그 CPU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같이 이제 같은 메모리 안에 집어넣는 구조. 그걸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혹은 스토어드 프로그램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그걸 처음 제안한 거고 이 제안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아까 본 슈퍼컴퓨터까지 다그 기반하에 쭉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근데 그 컴퓨팅 테크놀로지, 이폰 노이만의 아키텍처에 근거한 컴퓨팅 테크놀로지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지만 컴퓨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컴퓨터의 다른 주변 기기들도 많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프린터도 있고 많겠지만 뭐 음악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이제 본질을 이루는 요소는 아니고요. 그 컴퓨터의 본질을 이루는 두 개의 핵심 요소는 CPU와 기억 장치. 그러니까 컴퓨팅을 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CPU가 계속 계산을 하는데 그 기억 장치에 넣어둔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하고 다시 또 그쪽에 집어넣어주고 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팅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겠네, 그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앞에 있는 거, 자, 뭐, 폰 노이만의 컴퓨팅 아키텍처를, 이건 주관식이 돼서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 그러면. 기억할 거는 CPU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거. 아까 이제 사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람 머리는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잘못 알아가지고, 뭐, CPU인 것 같지만, 사실은 CPU가 아니고, 사람 머리는 전부 다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폰 노이만은 그 메모리 중심의 아키텍처를 만들지 못했던 거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 굉장히 그 반도체 메모리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용량이 큰 메모리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마 그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고 그 메모리들이 굉장히 많게 막 얼키설키 막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그 연결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고 굉장히 고용량의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간에 연결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그게 사람의 머리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게될수 있는 세상도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폰 노이만 베이스의 컴퓨팅 아키텍처를 갖고 발전을 해왔고 그 중요한 두 가지 키, 핵심 요소는 CPU와 메모리다라는 거. 그러면 그 CPU와 메모리인데 그 CPU와 메모리라는 건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뒤에 이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PU를 하는 것보다는 DRAM이 CPU보다는 좀더 복잡하니까 좀더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많은 요소를 해봤자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그 가공된 웨이퍼를 본적 있으세요? 웨이퍼 직접은 아니래도 뭐 신문지상이나 TV나 이런 데서 좀 봤겠죠, 그죠? 이게 잘 만들어진 그 웨이퍼고요. 저희가 공장에서 쭉 가공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형태로 쓰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자르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뭐 쓰게 되는 건데 여기 작은 격자처럼 생긴 거 하나하나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 D램입니다. D램 메모리들이고 그 D램을 그 보면은 뭐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요거는 이제 도식화한 건데. 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어레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규칙적으로 배열이 쫙 되어 있습니다. D램의 경우에는 보면은 거기에 이 트랜지스터 하나와 컴패시터 하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를 이제 하나의 메모리 셀이라고 그러고요. 트랜지스터 하나와 컴패시터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서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스위치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컴패시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저장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커패시터는 양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동이. 그리고 요 트랜지스터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물을,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양동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다른 기능이 있어서 닫았다가 다시 열면은, 그 양동에 있던 물이 거꾸로 이제 수도꼭지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게 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트랜지스터는 사실은 스위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앰플리파이어 역할도 하죠. 그래서 그 DRAM 셀이란 거는 이렇게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 하나로 되어 있고, 그 CPU 같으면은 이것도 커패시터는 큰 역할을 하지 않고 트랜지스터들이 굉장히 배열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몇 개를 이렇게 엮으면은 뭐 두 개를 엮으면은 데이터를 반전시킬 수 있고 1을 0으로 만들 수 있고 0을 1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니까 더 복잡하게도 할 수 있고 뭐 노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로직 게이트들을 만들고 그 로직 게이트의 조합으로 뭔가 덧셈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CPU입니다. 그러니까 CPU는 온통 이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DRAM은 이거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 트랜지스터 어레이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 메모리 셀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반도체 소자, 그게 CPU가 됐건 메모리가 됐건 CPU의 아주 이제 간략한 구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한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인텔의 인텔을 공동으로 창업하신 여러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텔의 CEO도 되신 고든 무어라는 분이고요. 고든 무어. 인텔은 과거에 이제 CPU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CPU와 DRAM도 같이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가 있어야지 그 연산 작용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필요한 그 디바이스를 만들던 회사인데 뭐 나중에 이제 DRAM은 안 했죠. 그래서 CPU만 하고 DRAM은 우린 안 한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게 했는데 이분이 1965년에 그동안에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니까 매년 그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그 CPU, CPU면 CPU 아니면 DRAM이면 DRAM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1년 반마다 두 배씩 계속 증가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CPU 같으면은 그 더 많은 그 더 빨리 연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더 많은 기능을 갖고 그다음에 DRAM 같으면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65년 정도에 보니까 지금까지 1년 반마다 여기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두 배씩 돼 왔네. 라는 걸 발견을 하고는 아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1년 반마다 우리가 만드는 이 그 CPU면 CPU 메모리 메모리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를 1년 반마다 두 배씩 늘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다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고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어스 로우라고 하고요. 법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보자 라고 했던 거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게 65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2013년이잖아요. 65년에서 2013년이면 한 50년? 좀 있으면 50년 되는 시간이네. 50년 되는 동안에 이게 크게 틀리지 않고 지켜져 온 거야. 그러니까 1년 반에 그 트랜지스터 수가 두 배씩 늘어나는 일이 계속 벌어져 온 거거든요. 룰이라기 보면 사실은 의지였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 피지컬한 그 티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다운 티오리가 스케일링 티오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아까 말한 게 스위치이기도 하고 앰플리파이어이기도 한 트랜지스터는 그러니까 적당한 조건을 유지시켜주면서 그 사이즈를 줄여가면은 그 파워 컨섬션은 줄이면서 그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계속 향상시킬 수 있더라 라는 그 물리 법칙이 있어요. 그 물리 법칙이라고 보면 반도체 법칙인 거죠. 그죠? 실제로 반도체의 그 동작을 잘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지. 이런 게 그 당시 이제 나와 있던 theory인 거죠. 그 이 theory를 바탕으로 사실은 계속 스케일을 해온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 작게 만들어 온 거죠. 작게 만들어 오면서 1년 반마다 그 한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를 두 배씩 늘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동작 볼티지를 낮추고 그다음에 그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계속 개선하고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지. 빠르면서 또 파워 컨섬션은 계속 줄여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하이 덴시티가 된다는 게 보면은 똑같은 사이즈였던 그 면적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었던 트랜지스터 수를 더 작은 사이즈의 면적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더 많은 그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아까 앞에서 본 그 격자 있잖아요. 격자 하나하나. 뭐 그게 칩이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그 무지갯빛으로 빛났던 그게 이제 웨이퍼고. 그 만약에 우리가 웨이퍼 하나를 가공하는 비용을 그 조그맣게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패턴을 조그맣게 만들더라도 그거를 그 컨스턴트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뭐냐면 그 웨이퍼 한 장을 만들어내는 비용은 어떻게 조그맣게 만들건 간에 항상 값이 같다고 하면 그 얘기 뭐냐면 요거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항상 같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 데 비용도 같고 요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같고 그 얘기는 여기에 예를 들어 10개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4배 더 들어가는 40개의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40개의 메모리를 10개 메모리 만드는 값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 이런 칩을 만들 수 있는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 향상되고 파워 컨섬션 줄이고 그러면서도 또 훨씬 싸게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고든 무어란 분은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한번 그렇게 이끌어 보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또 그렇게 이끌어져 왔다. 해서 1년 반마다 한 트랜지스터 수를 두 배로 늘려가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게 한 5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CPU입니다. CPU. 1975년부터 뭐 지금 2010년 뭐 이때쯤까지네요. 보면은 뭐 286 컴퓨터, 286 컴퓨터를 써본 사람 없겠죠. 여기서 나 말고는 제가 이제 처음 산 컴퓨터가 286 프로세서를 쓰는 컴퓨터입니다. 이거 한 2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뭐 이거는 그 전에 거겠죠. 뭐 8088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 클락 스피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배. 네 개니까 만 대. 그죠? 클락 스피드가 그 75년에 비해서 현재 뭐 2015년이라고 하면 75년, 2015년이면 얼마야? 40년 만에 만 배가 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10배씩 증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CPU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반도체 CPU 스케일을 계속 스케일 다운을 계속 해 오면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코어 하나를 갖고 한 거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스케일을 하면 계속 빨라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그 퍼포먼스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코어를 늘리기 시작해서 했죠. 이제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뭐 현재는 헥사 코어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범용의 PC나 서버 얘기고 아까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거는 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고 자 CPU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다음은 뭐 DRAM은 어떤가? 1989년이네요. 1989년에는 1 메가빗 칩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DRAM 셀의 수가 1 메가, 100만 개. 뭐 100만 개도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 4기가빗. 4기가면은 100만에 4기가면은 이거는 4000배네요. 그죠? 4000배. 4000배가 늘어났어요. 4000배가 늘어났고 저희 회사가 지난달에 8기가빗 LPDDR3라는 걸 만들어 냈죠. 이제 세계 최초로. 8기가면은 8000배. 이거는 몇 년인가요? 89년부터 하면은 이거는 뭐 30몇 년 만에 그죠? 30몇 년 만에 뭐 30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만에 8000배의 용량을 집어넣은 거죠. 그 뭐 비슷한 사이즈의 칩 하나에 그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고 그거는 뭐 메모리 덴시티뿐만 아니라 용량뿐만 아니라 여기 뭐 DDR이라고 쓴 게 있는데 보다 보면 DDR, DDR, DDR로다가 이거 DDR2 DDR3, 뭐 DDR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DRAM의 그 플랫폼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DDR2, DDR보다 DDR2는
그 뭐 스케일을 하고 하지 않아도 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한 거지. 뭐 이런 그 메모리 플랫폼의 진화도 있었고, 진화하면서 또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뒤에 있는 볼티지 5.0, 3.3, 2.5 이런 것들이 이걸 오퍼레이션하는 볼티지입니다. 이 오퍼레이션하는 볼티지도 점점 작아진 거죠. 그래서 뭐 20세기에는 5V 정도를 쓰다가 지금은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DDR3L이라고 그러는데 1.35V로 동작하는. 그리고 저희가 또 세계에서 제일 먼저 DDR4를 이제 양산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는데 1.2V로 그 동작을 하는. 그러니까 볼티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쓰이는 그 파워 컨섬션, 들어가는 파워 컨섬션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에 그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구동하게 된 거죠. 여기 써 있는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은 요거는 이제 메모리가 구동되는 숫자고. 사실은 CPU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 메모리 속도가 빨라지는 게 느려가지고 그 갭이 항상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좀 안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메모리 하는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D램의 경우. 그다음에 NAND 플래시. D램 NAND 플래시 이런 건 잘 아나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듣도록 하고. 그 D램이란 건 사실 그 CPU 가까이 붙어가지고 CPU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고, 요 NAND 플래시는 좀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 굳이 비유를 하자면 PCS는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거기는 이제 집어넣어 두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부팅할 때 그 D램에다가 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 집어넣죠. 그러고서 CPU가 그걸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사진이나 뭐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만든 자료들 이런 것들은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스토리지를 하는 데 쓰는 겁니다. 랜드 플래시는. 그러니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이건 용량이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용량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최근에 이 랜드 플래시의 그 발전은 그 앞에 CPU나 랜드, 그러니까 D램에 비해서 훨씬 더 뭐 대단한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뭐 10년도 안 되는 새에 뭐 8기가빗이었던 게 현재는 64기가빗, 그리고 128기가빗을 현재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이건 아까 이제 고든 모란 분이 얘기한 그 1년 반에 두 배씩이 아니라 그 요즘은 좀 느려졌는데 한 1년에 두 배씩 막 늘어나는 훨씬 더 빠른 아주 경이로운 그 발전을 일으켜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에 계시던 이제 황창규라는 사장님께서 그 고든 모 무엇으로를 따가지고 황스로라는 걸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 배로 그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를 늘려가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황스로라고 해서 발표를 하셨죠. 뭐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느려졌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따라갔던 거죠. 자, 이렇게 뭐 CPU건 D램이건 NAND 플래시건 이런 대단한 발전을 해봤습니다. 어떤 뭘 가지고? 그 스케일링 다운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가격 얘기도 했었는데, 이 보시면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그 D램 가격 동향인데요. 뭐 플럭추에이션은 왔다 갔다 하죠. 뭐 갑자기 떨어지는 때도 있고, 꽤 유지되는 때도 있고, 잠시 올라가는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때도 있고. 요즘은 좀 무지 올라가죠. 무지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전체 에버리지를 하면은 1년에 한 33%씩 꾸준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요거는 1 기가빗당 얼마인가 했고, 그래서 91년에 비해서 현재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한 4,000배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가격이.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가격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그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D램 하나 가격이 4,000배나 비싼 거예요. 4,000배. 지금 D램 가격이 하나 얼마 정도 하나요? 그 모듈 하나 하면 10만 원 정도 하나?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에 4,000배는 얼마예요? 10만 원에 4,000배. 4억이죠, 4억은. 그
컴퓨터만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D램만 4억 원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꿈도 못 꾸는 거지. 이런.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 새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가는 꿈을 이뤄가는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산업도 형성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요즘 이 강의 받고 있는 이런 형태로는 강의를 절대 못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칠판에 판서해 가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도 엄청나게 요 자료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 거고 뭐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나 비교를 하면 이게 1980년대의 IBM PC와 지금 그 아이패드 2013년에 나온 아이패드 레티나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 왜 IBM PC일 때 비교했냐면 IBM PC가 그 처음 만들어진 게 PC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뭐 그전에 애플도 있긴 했지만 1981년에 IBM에서 처음으로 그 8088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이걸 만들었죠. 그때 이제 들어가던 그 메인 메모리는 640K인데 그리고 640K밖에 못 쓰게 만들었어요. 저걸 만들 당시에 만드는 사람들이 야 컴퓨터라는 게 지가 암만 해봤자 메모리를 640K 이상을 쓰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을 못 쓰게 돼 있었어요. 이거 이상을 못 쓰고 이 스토리지는 보면 지금 여러분 뭐 하드디스크 다 달려 있고 뭐 하잖아요. 여기 때는 하드디스크도 없었어요. 하드디스크 없었고 그리고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 본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다. 요즘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딱딱한 케이스에 나온 조그만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조금 큰 5.25인치인가 하는 좀 휘어지는 플로피 디스크 뭐 그 정도만 갖고 있었고 그때 가격이 3,000불 정도 됐어. 3,000불. 근데 애플 아이패드 레티나를 비교해 보면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아니죠. 아직 그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서를 보면 듀얼 코어에 쿼드 코어 그래픽스 기능을 갖고 있는 이건 겨우 이제 클럭이 4.77MHz였는데 1GHz 거의 뭐 200배네요. 그죠? 200배. 그다음에 램은 1GB. 이것도 이제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죠. 1GB 들어 있고 스토리지는 뭐 하드디스크를 넘어서 낸드 플래시 128GB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용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네. 그죠? 이 정도. 근데 가격은 뭐 4G LTE까지 집어넣고 와이파이 되고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다 되는 게 뭐 799불. 그죠? 훨씬 좋은 퍼포먼스의 기계를 훨씬 싼 가격에 갖게 된 거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저기 뭐 디스플레이니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발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라는 게 있어야 됐던 거죠. 그죠? 반도체 스케일링 디오리라는 게 있어야 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 산업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반도체 메모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3시 59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 중에 키만 하면 메모리와 연산장치가 컴퓨팅 테크놀로지의 핵심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으로가 뭔지 얘기했죠. 그죠? 1.5개월마다 1년 반마다 그 트랜지스터 수가 2배가 된다 이런 거 했었고 스케일링 띄오리라는 게 있었다. 스케일링 띄오리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이 계속 발전해 온 거다 라는 거 뭐 CPU, D램, NAND 뭐 이랬다. 가격도 계속 떨어져서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옛날보다 훨씬 싼 가격에 쓸 수 있게 됐다. 이게 앞에 한 얘기의 골자고요. 앞에서 워낙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뒤쪽을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지나간, 3분의 1도 안 됐는데 다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컴퓨터,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컴퓨터를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거는 맥북 프로입니다. 맥북 프로. 맥북 프로를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이거 PCB라고 그러는데 PCB의 앞면 뒷면입니다. 그 뭐 옆 칩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요 빨간색 요게 이제 그 GPU네요. GPU
요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게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CPU 말고 그래픽 연산만 해주는 이제 칩들이 있어요. 이게 좋아야지 이제 굉장히 그래픽이 훌륭한 온라인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버벅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CPU네요, 그죠? 코어 i7 2.6기가짜리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D램이 들어가 있네요. 초록색. 요게 D램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요게 D램이겠죠, 그죠? 요게 D램. 이 앞뒷면에 다 꽂혀있죠. 그래서, 얼마? 2기가빗이 꽂혀있네요, 여기도. 여기도, 얼마? 몇 기가인지는 안 써있네요. 어쨌든 DDR3L. 이게 1.35V, 1.35V로 동작하는 DDR3가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많은 칩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CPU와 메모리가 이제 반드시 있게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뭐, 도와주는 코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GPU 프로세서들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이폰 5S를 뜯어봐도 이게 이제 이런 PCB가 있는데 앞뒷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 랜드 플래시가 들어가네요, 그죠? 여기는 하드디스크를 쓸수 없으니까 랜드 플래시 스토리지를 쓰는 거고, 우리 회사가 만든 128기가빗 랜드 플래시. 요거는 이제 한 층에 아래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128기가빗을 만든 겁니다. 아까 64기가빗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 층이 64기가빗인 거고. 뭐 RF 파워 매니지먼트 IC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네. 요게 이제 애플의 AP죠. A7이라는 AP. 근데 쭉 찾아봐도 여기는 이제 D램은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에는 D램을 안 쓰느냐? 그건 아니고 D램은 요 AP와 같이 패키징을 해요. 그래서 인텔이 자기네 AP는 어디서 만드냐면 삼성 같은 데서 만들잖아요. 삼성한테 만들고. 그러면 우리 메모리를 가져가가지고 삼성에서 같이 패키징을 하는 거지. 그러고서 요 안에 들어가. 요 뜯어보면 요 안에 이제 잘라보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아마 1기가 바이트 DDR, LP DDR3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 그래서 컴퓨터건 핸드폰이건 CPU와 메모리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컴퓨팅 테크놀로지라는 게그두 개가 없으면 되질 않는 거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모리 아키텍처를 보면은 그 제일 위에 CPU가 있고, CPU 안에도 많은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많지 않은 그 레지스터들 혹은 이제 캐시라고 그러는데, 뭐 L1 캐시, L2 캐시, 또 어떤 굉장히 큰 시스템들은 L3 캐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용량이 많지 않지, 용량은 작지만 굉장히 빨리 CPU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이에요. 이거는 D램보다도 훨씬 빠른 메모리들.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CPU 안에 CPU가 있고 한 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워킹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금인 데이터들이고 꽤 많은 데이터지만 빨리 사용해야 되는, 빠른 속도로 액세스가 되어야 되는 메모리들.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CPU가 자주 주고받는 메모리. 그 워킹 메모리 역할은 이제 D램이 하는 거죠. D램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컴퓨터 같으면 스토리지로 하드 디스크가 있는 거죠. 여기 쓰이는 이제 캐시들은 대개 이제 동작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수 나노세크, 나노세크 오더로 동작을 하는 거고, D램은 한 수십 나노세크, 한 10배 정도 느려요. 그러면 이거 하드 디스크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갑자기 느려져가지고 이건 수 미리세크 오더로. 근데 이게 하드디스크도 사실 알겠지만 이 마그네틱 필드로 읽어내는 거잖아요. 일령을. 그래서 읽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빠른데, 이게 돌아야 되잖아. 모터 돌리고 해가지고 읽어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세스 타임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안 쓰고 여기다가 이제 플래시, 그나마 플래시는 빠르니까, 플래시는 어느 정도냐면은 동작 속도가 수십 마이크로오다. 그러니까 D램과 하드디스크는 한뭐만 배, 10만 배 정도 차이 나지만, 뭐 여전히 랜드 플래시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0배 정도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랜드와 D램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 해요. 근데 집어넣으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잘 못하는 거지. 근데 적절한 가격에 그걸 집어넣을 수 있으면 새로운 이제 메모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뉴 메모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좀 나올 텐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까 뭐 뜯어본 거에서도 봤지만 모바일 시스템에서도 뭐 비슷해요. AP가 있고,
AP는 CPU처럼 뭐 굉장히 많은 그걸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동작만 하는 그런 CPU라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캐시는 같이 가지고 있고, 워킹 메모리, 모바일 DRAM을 쓰죠. 패키지는 같이 하지만 이제 따로 제작되는 거죠. 요거는 그 웨이퍼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따로 만들어서 패키지만 같이 하는 거고, 그 스토리지로는 하드디스크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낸드 플래시를 쓰고 있는 거죠. 낸드 플래시를 쓰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메모리 하이어카입니다. 뭐그 시스템은 틀려도 크게 봐서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죠? CPU, 캐시, 그다음에 워킹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산업 구조를 보면은 그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97빌리온. 그죠? 그러니까 300조 정도가 좀 넘는 거예요. 300조 정도가 넘는 거. 그 중에 메모리 시장이 한 19% 정도 돼가지고 한 6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6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그 우리가 30% 정도 하니까 6, 3, 18, 뭐 18조 이렇게 하나? 그 정도 뭐. 아, 우리가 D램만 30%니까 정도 안 되네요. 그죠? 낸드 때문에 저희가 10조를 좀 넘는 규모의 매출을 하죠. 그래서 전체 한 10조 정도 이 정도 되는 메모리에서 그 D램과 낸드 반반 정도, 그다음에 다른 메모리들이 있는데 뭐 노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메모리들입니다. 뭐이 정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이 반도체 산업의 상위 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디케이터 있는 산업인데 이제 IT 산업이고. IT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건가? IT 산업의 트렌드를 잠시 얘기할 건데, 뭐 흔히 듣는 얘기들이 트렌드입니다. 뭐 빅데이터, 모바일 앤 스마트,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이게 이제 IT의 트렌드고, 각각을 좀 살펴볼 텐데, 이 트렌드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가 맞춰줘야 되는 리퀘어먼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여러분도 그 생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카톡 열심히 쓰고, 이거 하면서, 페이스북 쓰고, 트위터 하고 하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그 작년에는 2제타바이트의 디지털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2020년이 되면 한 40제타바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제타라는 게 10의 21승이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거 했죠. 만 다음에는, 뭐야,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 다음에 해. 그 다음, 나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 모르는데, 오늘 올라고 하나 배워갖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해주고. 그 어렸을 때 이제 해까지 외우면서, 야, 해라는 숫자를 내가 도대체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 40제타바이트면 얼마냐면, 400해 바이트의 데이터가 1년 동안에 생산이 된대. 1년.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만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런 이제 프로덕션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또 저장하는 그 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뭐 서버나 뭐 이런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그런데 사용되는 그 컴퓨터를 특별히 이제 서버라고 그래요. 서버. 그 뭐에 이제 종사한다는 뜻이죠. 서빙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쓰는 데 쓰는. PC와는 다르고, PC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고, 서버란가는 어느 기업체가 갖고 있거나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갖고 있는 그런 그좀 고성능의 컴퓨터들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용량의 메모리들이 들어있고, 그 보관만 할뿐 아니라 그거를 또그 프로세싱을 하고 또 필터링을 해야죠. 뭐 가비지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다 유용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필요한 것만 보관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고, 이걸 또 모아놓기만 하면 또뭐 해, 그죠? 그걸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발굴해내는 거니 마이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광산에서 그 석탄이나 그 금을 채광하듯이 좋은 데이터를 발굴해내는 일, 또 분석하는 일, 서치하는 일,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인리치하는 거,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이.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는 전체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데이터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한 트렌드인 거죠.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그걸 프로세싱하고 뭐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
그 다음은 이제 모바일 앤 스마트. 여러분 이제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일 거고, 그죠? 스마트하다는 거는 그 우리처럼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다 배운 얘기인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폰이 더 스마트해졌다는 거잖아. 그 스마트하다는 거는 그 안에 훨씬 더 좋은 훌륭한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 컴퓨팅 테크놀로지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뭐죠? CPU와 메모리.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CPU가 들어가 있고 훨씬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모바일, 이거 스마트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쉼번트네요. 그 예상되는 쉼번트. 얼마를 우리가 이제 그 선적을 할수 있느냐, 내보낼 수 있느냐. 뭐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것도 이런 피처폰보다는 이런 스마트폰이 좀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 여기는 태블릿이나 노트북도 뭐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IT의 한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자, 이제 아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서버라는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모바일 폰 들고 다니면서 뭘 해요? 대부분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일들이야. 아니면 자기가 올리거나, 그지? 트위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저기다 올리는 거고, 남이 보낸 트위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는 거고, 뭐, 카톡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고, 과거에는 이제 PC나 랩탑 같은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스마트한 피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뭐 TV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억세스를 하는 거죠. 근데 억세스를 하는데 요즘은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끈으로 연결 안 하잖아요. 그죠? 무선으로 하지, 무선. 그 무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커넥티비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커넥티비티가 필요한 거죠. 그지? 여러분들 사람 많은 데 가면 이제 전화도 잘안 되잖아요. 이제 그지? 인터넷 잘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커넥티비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발전이 계속 있는 거죠. 이동통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뭐 아직 4G까지는 안 갔지만 LTE. 이 가기가 되게 힘든가 봐. 거기다 괜히 또 LTA도 막 집어넣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LTA,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꾸준히 발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거야. 그거는 언제까지 갈 거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불편하면 뭔가 발전을 해갈 거야. 그지? 불편하니까 더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 LTA는 쓸만한가요? 쓸만해요? 나도 최근에 그 아이폰은 아직 이거는 LTE가, 그러니까 4S라 LTE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아이패드를 받았는데, 아이패드는 이제 LTE가 되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죠? 다 당분간은 LTE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근데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은 또 이게 아이 다 깝깝해지고, 뭔가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아까 봤잖아. 점점 더 데이터가 많아질 거고 하면은. 그리고 데이터도 점점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지만 그래픽스도 3D 이런 거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 거지. 이것도 점점 필요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안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사실 처음에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컴퓨터라는 게 구상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프로세싱을 다 해주는 거지. 뭐. 그지? 사람들은 데이터만 받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발전 방향이. 사실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좀그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좀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좀 후진 메모리가 좀 후져도 되잖아. 그러면 이그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이런 데는. 근데 프로세싱을 이 안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우리로서는 다행인데, 어쨌든 처음에 구성한 것과는 좀 틀리게 됐지만,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놓고 뭐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액세스를 하는 세상, 뭐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서비스 하는 그런 시장 규모가 매년 30% 성장세를 이제 보여왔다는 거죠, 벌써. 이게 이제 그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IT 트렌드, 빅데이터, 모바일 앤 스마트, 커넥티비티, 그거로 구현되는 클라우딩 컴퓨팅 세상. 이게 이제 그 IT 트렌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 서버 수, 서버가 아까 그 데이터 저장하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증가를 할 거다라는 거고. 뭐 서버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그 D램 용량, 서버 기기당 D램 용량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메모리 용량도. 뿐만 아니라 이제 SSD는 하드디스크 대신에 그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하드디스크예요. 낸드 플래시가 하드디스크보다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노트북들은
그 울트라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말했잖아, 아까. 그 하드디스크는 그 수미리에서 수십미리 그 억세스를 하는데 걸리지만 SSD는 한 수십 마이크로면 되거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른 거지, DRAM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누르면 금방 켜지잖아요. 부팅이 한 1분도 안 걸리잖아. 1분이 뭐야? 수초면 되지, 그지? 하드디스크로 부팅할 때 한참 걸렸잖아. 뭐 그래서 이런 SSD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참지 못하잖아. 이제 답답하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시장도 이제 굉장히 빨리 커갔고 또 커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 세상이 끌어가는 그 메모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야, 이게 갑자기 복잡해. 아, 이런 게 많았구나.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메모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좀 지금 앞부분에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조금 이제 용어 정리나 뭐 이런 걸 좀 하고 가면은 그 아까 이제 메모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요즘 다 죽어버리고 이제 두 개만 남았어요. DRAM하고 NAND 플래시. 그래서 DRAM은 CPU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CPU하고 데이터를 자주 주고받는 꽤 용량도 크지만 속도도 굉장히 빠른 메모리라고 그랬고 NAND 플래시는 그 CPU하고는 좀 멀어지고 그 DRAM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줘요. 가끔 가다가 아까 말한 뭐 그래픽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 그 보관하고 있다 필요할 때만 쓰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지만 굉장히 대용량이 필요한 그런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러니까 DRAM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뭐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거 컴퓨팅 DRAM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한 서버에 들어가는 거 훨씬 더 좀 많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잘 오랫동안 잘 보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훨씬 높아야 된다고. 서버용 메모리 그다음에 아까 이제 GPU 얘기했지만 GPU 그 게임 같은 것도 잘하려면 GPU만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계산 계속하는 과정이니까 그 GPU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 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굉장히 그 그래픽 성능이 좋은 그래픽 훌륭한 그래픽의 게임을 원활하게 하려면 좋은 GPU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그 그래픽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그걸 이제 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컨슈머. 그 메모리가 이런 컴퓨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DTV, 그 디지털 TV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 들어가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컨슈머 DRAM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걸 특별히 지칭해서 모바일 DRAM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얘기들 할 거니까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낸드는 뭐 여러 기기에 들어가는 거죠. 낸드는 다 사실 모바일 메모리에 속합니다. 들고 다니는 메모리에.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앞에 그 빅데이터, 모바일 앤 스마트, 커넥티비티,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IT 트렌드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그 메모리의 리콰이어먼트, 메모리에 대한 리콰이어먼트입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빨라야 되고, 덴시티가 높아야 되고, 파워가 낮아야 되고, 그리고 작고 굉장히 얇은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요 앞에 세 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미 이걸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 알았죠. 왜냐면 스케일링 다운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결국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그런 걸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요구사항을 한번 보면 서버의 경우에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의 경우에 보면은 뭐 DRAM도 뭐 현재는 DDR3 또는 1.2V로 동작하는 DRAM인데 뭐 이걸 통해서 스피드를 계속 업해야 되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DDR4라는 걸 만들어서 점점 더 하이스피드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 했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될 거예요. DDR4가. 그다음에 그 서버뿐만 아니라 그 뭐 이런 모바일 기기들 핸드폰이든 혹은 태블릿이든 뭐 거기도 올라갈수록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만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이제 플랫폼들이에요. 뭐 숫자가 올라갈수록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또 플랫폼이 필요한 거지. 뭐 이런 요구들이 있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낸드도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나름대로 이게 이제 버틀넥이 될 때가 있거든. 낸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빠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낸드도 빠르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계속 있어 갈 거다라는 거.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고 뭐 덴시티.
서버의 덴시티도 아까 그 서버 하나당 들어가는 그 메모리 용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1기가바이트, 아이폰에는 1기가바이트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갤럭시에는 2기가바이트 들어가 있고,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3가 아니요 노트 3가 출시됐나요? 거기는 3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뭐 낸드 플래시, 그래서 그건 모바일에 들어가는 DRAM 얘기고, 낸드 플래시도 뭐 이거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고, 아니 이거 태블릿이구나. 이건 태블릿이고, 이거는 스마트폰, 이거는 피처폰들. 피처폰만 해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은 점점 더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낸드 플래시를.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아 그러니까 파워 컨섬션. 이 핸드폰, 이 배터리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요즘 문제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핸드폰만 이 파워 컨섬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서버들도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벽에 이렇게 꽂아서 가지고 파워를 끌어다 쓰면 사실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파워 소모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전소 하나를 줘야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겨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발전소를 세울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너무 많은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파워 컨섬션이 낮은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서버를 모아놓은 데를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북극에다 질 생각 같은 것도 한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파워 컨섬션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낮은 파워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다음에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얇게 만들어야 돼요. 얇게. 작게 만드는 건 아까 스케일 다운 한번 계속 만들어졌잖아.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폰 4S는 두께가 얼마야? 여기 보면은 4랑 똑같으니까 한 9.3mm 정도 되잖아요. 이 두께가. 근데 5S, 갤럭시 S2가 8.49mm네, 두께가. 아이폰 5는 7.6까지 갔네요. 7.6까지 갔는데, 여기에 요 두께 안에다가 이런 걸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케이스가 있고, 밑에는 메탈이 있고, 위에는 유리가 있죠. 그다음에 터치패드 있고, 그다음에 뭐 낸드 플래시 있고, 뭐 PCB 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AP겠네, AP 있고, 그 위에 또 D램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쌓아야 되니까, 이 D램한테는 얼마가 주어지냐면, 이거 100마이크로미터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D램 두께가 100마이크로미터도. 그래서 그리고 D램도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좁은 데나 넣어야 되니까 뭐한두개 내지 네개 정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줘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DDP, QDP라고 더블 다이 패키지, 네, 쿼드러플 다이 패키지 이렇게 하는데, 또 굉장히 얇아야 돼요. 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게 처음에 이제 아까 본 웨이퍼는 이니셜 상태에서는 한 770 마이크로 정도 돼요. 뭐 1mm는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꼭그 모바일 폰에 뿐만 아니라 PC에 쓰는 것도 사실은 뒤를 갈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갈지는 않는데, 이런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80 마이크로까지 갈아야 되는 거지. 한참 갈아야 되는 거니까. 뒤를 갈아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제 트랜지스터도 있고, 뒤에 뭐 커패시터도 있고 그런데, 뒷부분은 없으니까 뒤를 가는 거야. 뒤를 가는데, 갈면은 이게 이제 리지도 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웨이퍼가 휘기 시작해. 150 마이크로로 가면은 휘는 정도가 한 24mm 정도 되고, 자꾸 휘잖아요. 100 마이크로, 90 마이크로, 70 마이크로까지 하면 이제 돌돌 말려버렸어. 웨이퍼가 이제 돌돌 말려버린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다가는 뭔가 이제 증착도 하고 해가지고, 위쪽에는 여기에 증착되는 것과 여기에 증착되는 게 서로 이제 조금씩 틀려져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틀린 거야. 이 경우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위쪽,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보다 센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돌돌 말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스트레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았을 때 돌돌 말리지 않도록.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이 공정을 우리가 한 500개, 600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쌓이는 머티리얼들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머티리얼들의 스트레스도 다 계산해가지고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일 뒷부분에서 잘 맞춰주면 다 또 돼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IT 트렌드 때문에 메모리에 생기는 리퀘어먼트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하이 스피드, 로우 파워 컨섬션, 그다음에 하이 덴스티, 그리고 스몰 지오메트리 이런 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이런 걸 잘해야지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읽고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냐 보면은 우리가 그 스케일 다운을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다 지워져 버렸네. 현재 저희가 한 23나노미터 정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 제일 작은 피처 사이즈가 23나노미터. 그게 얼마나 작은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DRAM의 경우에는. NAND의 경우에는 저기가 16나노미터까지 최근에 개발했어요. 16나노미터. 뭐 DRAM이든 NAND는 우리가 이제 제일 조그만 사이즈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NAND는 이제 더 이상 작게 만들기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위로 쌓아 올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3D로. NAND는 이제 덴시티를 키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것보다 이게 쌓아도 되잖아요. 그죠? 쌓을 때 이제 돈이 잘 안 들게 쌓으면 되는데, 도시바라는 회사가 이제 이걸 발명을 했어요. 돈 많이 안 들면서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다 하는 거죠. 우리도 하고, 삼성도 하고,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작은가 보면은, 요게 이제 저희 뭐 4기가 D램입니다. 4기가 D램. 요 안에 이제 4기가가 들어있는, 4기가면은 우리 숫자가 얼마나 좋은가, 그게? 그죠? 4조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100원짜리보다 작아요. 훨씬 작고. 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셀인데, 요게 이제 컵패시터고,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돼요. 높이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트랜지스터고, 요게 하나가 셀이고, 그래서 보면 뭐 여기가 뭐 수십 나노가 되는 거죠. 그 아까 23나노짜리를 만든다 그랬잖아. 이 수십 나노, 이 나노 스케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작은 거냐면은, 이 지구고, 이 사람이 있어요. 축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가 축구공 만해졌을 때의 이 사람의 크기, 그러니까 나노예요, 나노 스케일. 응? 그 지구에서 사람 하나는 정말 미미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축구공만큼 이 사람이 수축됐을 때의 그 사이즈, 그게 이제 나노미터인 거지. 그렇게 작은 걸 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된 거지, 이런 거 하는 게. 옛날엔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지. 50년 동안 잘해온 게 이제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이고,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리토그래피 툴을 만들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에칭 배웠어요, 에칭? 그 위에다가 무슨 패턴 같은 거 놓고, 그거를 배리어로 해서 이렇게 녹여내가지고 만들잖아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스케일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에칭하는 그 패턴, 그 틀이 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못 만들고 빗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빗으로 만드는데 빗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라이트 소스를 굉장히 파장이 짧은 라이트 소스를 전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수운동에서 나오던 빗들을 썼어요. 그래서 뭐 주로 자외선들을 썼던 거지. I라인, G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 써서 뭐 KLF 레이저, ARF 레이저. 그래서 ARF 레이저를 쓰면은 한 128나노미터 정도 패터닝을 할 수, 그 파장이 그 정도 돼. 파장이 그 정도 되니까, 사실은 파장이 그 정도 되면은 그 아주 1차원적인 시오리로는 128나노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그걸 또 작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한 뭐 50나노, 60나노 정도까지 패터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잖아. 지금 23나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물에다 담궜어. 물에다 담그면 빛의 파장이 짧아지거든요. 이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물에 담그면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물에다 담가서 쓰는 거죠. 근데 물에 담궜다 해서 장비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이렇게 오가는 데만 물을 흘려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라이트 소스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라이트 소스는 13.5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건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거의 그것들죠. 그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모든 물질은. 그 엑스레이쯤 되면 그 파동의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투과나 이런 것보다는 반사계를 다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다 이제 잘 투과하는 굴절시키는 거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반사시키는 노관계를 가지고서 그 장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뭐 이게 더블 패터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찍고 여러 번에 찍는 거지. 대신에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웨이프 하나를 만드는 가격을 이 콘스탄트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EUV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계속 애를 쓰고 있죠. 좀 힘들어서 굉장히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거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약간 요 ARF 물에 안 담근 거 뭐 대개 이제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그 전투기랑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 EUV 정도 되면은 100만, 1000만, 억. 1억 불이네. 1억 불이면 얼마야? 1000억이 넘는 거네. 한 대가. 그지? 한 대가 1000억이 넘는 거죠. 이런 거 한 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 있으려면 한 뭐 수십 대가 있어야 돼. 수십 대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큰 위험 요소인 거지. 지속 가능 경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가 필요해. 큰일 나네. 그죠? 그리고 이런 걸 개발하는데 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그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 D램은 한 20나노 정도 하는데 D램 20나노라는 거는 실리콘 아톰 한 36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쭉 늘어놓으면은 그렇게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셀컵시터 얘기하는 거 넘어갑시다. 많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작은 걸 하는 거고 랜드플래시는 뭐 아까 16나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일렉트론 수가 160개밖에 안 돼. 160개밖에 안 되고 지금은 그 한 셀을 네 개의 레벨로 나눠가지고 마치 두 개의 셀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셀은 0, 1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의 셀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0, 0, 0, 1, 1, 0, 1, 1 네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한 셀을 네 개로 나눌 수 있으면 한 셀이 두 개의 빛처럼 동작을 한다고 그것도 이제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MLC라고 하는데 멀티레벨 셀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개의 160개의 일렉트론으로 네 개의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야 돼. 그죠? 뭐 2분하게 나누면 40개씩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한 일렉트론 30개? 30개 정도가 움직이면 데이터가 없어져 버려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그 옆 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작게 하는 건 힘들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스케일 다운인데 스케일 다운을 하면서 맞춰줘야 될 것들이 IT 트렌드에 따라서 IT 트렌드는 뭐였어요?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바일 앤 스마트, 커넥티비티, 그리고 클라우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기가 원하는 리퀘어먼트는 하이스피드, 하이덴시티, 그다음에 로우 파워 컨섬션, 그다음에 스몰 지오메트리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 해왔다는 거고 이게 정말 힘들어졌다. 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지속가능 경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저희 회사는 뭐 주로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 메모리 이외의 제품도 뭐 조금 하고 있지만 CMOS 이미지 같은 거를 그 D램 낸드를 하고 있고 D램 낸드는 뭐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저희가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고요. 그 저희 회사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 갖고 있죠. 저희는 대부분 다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 오피스는 이천에 있어요. 이천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가면 있죠. 도자기와 쌀로 유명한 이천. 그 다음에 서울에 오피스가 있어요. 여기는 대치동에 있고 여기는 주로 영업이나 법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은 여기 살고 있고 그다음에 분당에도 오피스가 있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설계 특히 이제 그 랜드 쪽에 솔루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펩은 이천에 하나 있고 청주에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중국 우시에도 있습니다. 중국 우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일즈 오피스가 한 몇 개나 16개 나라에 한 29개 정도 세일즈 오피스가 쭉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라이드된 회사고 그다음에 그 판매 액수로 보면은 올 상반기 액수로 보면은 저희가 그 반도체 회사들 중에 5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회사는 인텔, 삼성, TSMC, 퀄컴 이 정도고 그
5위. 뭐 여기가 좀 다 비슷비슷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다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되는 회사고. 근데 이제 프로덕으로 보면 DRAM과 NAND가 대부분이고 그중에 DRAM이 한 7 정도, 그다음에 NAND가 한 3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로 보면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갖고 경쟁력을 보면 뭐 A 회사, B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그 2i를 두 번째로 했죠. 여기 이제 2x잖아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뒤져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2y라고 표시해서 그렇지 실제 사이즈는 저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작은 사이즈의 그 DRAM을 만드는 회사이고 테크놀로지를. 랜드 플래시도 저희가 1x라는 걸 했고 여기도 1x 있지만 사실 이 사이즈들이 저희랑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일 작은 그 1x나노를 만들고 있는 랜드 뭐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그 작은 걸 만들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정말 걱정인 회사이기도 한 거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메모리 회사지만 앞으로는 뭐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메모리 하고 있지만 메모리 이제 세계 최고 메모리 기술을 확보하고 시스템 IC 역량을 확보해서 뭐 뉴 메모리 또 시스템 IC 또는 이거는 이제 스케일 연장 기술 더 스케일을 하던가 아니면 스케일이 더 잘 되기 위한 더 잘 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를 하던가 또 새로운 영역의 시스템 IC를 하던가. 그래서 뭐 일단 성공적으로 시스템 IC 진입하고 뉴 메모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 2020년 이 정도 목표일 텐데 차세대 메모리 선두 그다음에 시스템 IC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발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하려면 이제 굉장히 사람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인재 뭐 이렇게 육성하겠다는 거고 사내 대학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전임직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일하는 사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요. 사내에서 그 전문 대학 혹은 이제 대학 과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내 대학이 있고 또 이제 학부 졸업하고 온 그 엔지니어들 혹은 석사하고 온 엔지니어들이 그 석사나 석박사를 하고 싶으면은 보내주는 수학 파견 제도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나 보내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죠? 그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회사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보내는 거죠. 옛날에는 했는데 막 보내줬더니 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한때 중단을 해버렸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또 억울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가서 분명히 돌아올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잘 돼요. 그 리턴, 뭐 대부분 100% 리턴 하고 있고, 어이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 회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외국에 파견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일 안 시키고 가서 뭐 이상한 짓 시키는 것도 많이 해요. 그것도 뭐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뭐 내 밑에 팀장이 한 몇 명 정도 있나? 3, 6, 8, 2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 1년에 뽑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지.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냥 일 안 하고 어디 가서 그 일은 뭔가 시키겠지, 그지? 뭐 그런 걸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텀 프로젝트 같은 거는 이게 설계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6개월 동안 일 안 시키고 이것도 그 뭐 아날로그 회로나 이런 것들을 그 동영상 강의를 하고 지금 이제 카이스트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조교들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텀 프로젝트를 해요. 그 논문 비슷한 것까지 쓸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처음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뭐 인재가 있어야지 뭘 개발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갖는다는 게 지속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사람이 있어도 그 좋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 회사라는 게 그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SK에 작년에 편입이 되면서 그 SK의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 SK는 SKMS라는 게 있어요. 이게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기업 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고 그 경영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고 이걸 통해서 경영 관리 수준을 계속 향상해 나가는 그 툴이고, SKMS라는 게 어떤 건가 보면은
뭐 인간 위주의 경영을 해가면서 시스템 경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펙스를 추구한다. 수펙스는 그 조어인데 그 슈퍼 엑셀런스의 약자예요. 그 슈퍼 엑셀런스. 그 뭐 해석은 안 해줘도 되겠죠. 뭐냐면 수펙스 컴퍼니를 우리는 다 추구하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회사를 추구한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게 단번에 되진 않겠죠. 단번에 되진 않으니까 항상 이제 2B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3년마다 조금 조금씩 가까워지는 플랜을 만드는 거지. 아까도 보면 이제 하이닉스 같으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메모리 회사지만 종합 반도체 회사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거에서 최고 회사가 되는 게 목표이지만 단계별로는 2B 모델이 있어서 뭐 기반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쭉 해 나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VWB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voluntarily, willingly, brain engagement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머리를 쓰게 모든 구성원들이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모든 그 매니저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 얼마나 창의적이 되는지 다들 알죠, 그죠? 남이 시켜서 할 때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게 그 SK를 움직여가는 동력이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고 리더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머리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거. 그게 저희의 그 인간 위주 경영의 핵심입니다. 뭐 SKM의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 라는 거.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해서 이걸 특별히 그 이렇게 뭐 경영 활동 자체가 다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거지만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이라는 게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 CEO 밑에 지속 가능 경영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분과를 보면 뭐 경제 분과, 사회 분과, 윤리 분과, 환경 분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매년 그 지속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해관계자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그 다우존스 서스테너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읽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뭐 그 월드 부분이 있고 아시아 부분이 있고 코리아 부분이 있는데 2010년에 저에게 월드 부분에 선정이 됐고 2011년에는 그 세계 부분 다 선정이 됐고 코리아, 아시아, 월드 그리고 지금껏 계속 3년 연속 이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요교는 그 국내에서는 저희가 보면 랭킹 그 점수 랭킹으로 보면 3위에 있어요. 3위. 1위는 삼성전자고 2위는 어딘지 모르겠네. 뭐 포스코나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겠죠. 뭐 그다음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뭐 제너럴한 활동들, 뭐 사회분과, 윤리분과, 환경분과 이런 것들, 뭐 물건 만들어서 열심히 파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 같이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이천에 본사가 있으니까. 그 이천 지역의 활성화와 또 뭐 교육, 그 거기 있는 뭐 중고등학생들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윤리분과 이거는 정말 꾸준히 잘 한 번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이미지를 망쳐가면서 회사가 지금까지 싸워온 게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쉬운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그 경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들 보면 D램 아까 말했듯이 20나노급 그 제일 작은 사이즈의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고 NAND도 제일 작은 사이즈의 테크놀로지 뭐 D램은 명실공히 제일 잘하는 회사고요. NAND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제일 작게는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다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뒤지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 캐치업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 D램 그 세계 최초로 8기가 LPDDR3를 지난달 말에 저희가 개발 완료했고 그래픽 메모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픽 메모리도 저희가 제일 빠른 그래픽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CIS 뭐 조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키워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좀 환경을 보면 그 메모리라는 게 아까 이제 엄청난 투자 얘기했잖아요. 그 리소그래피 장비 하나가 뭐 천억이 들고 막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있어서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이거 하려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 기술 자체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그 커스터머들의 그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작아지다 보니까 더 힘드니까 더 퀄리티 컨트롤 더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1995년에 보면 D램 보면은 뭐 실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뭐 20개 정도 회사들이 D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3개 회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용어로는 과점 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된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뭐 성장 가능성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IT 기기들, 모바일 스마트 기기당 메모리 사용량 증가하고 그 메모리 내에 상, 그 메모리의 상대적인 중요성도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서 그리고 더해야 될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뭐 이런 것들. 앞서 막 얘기했지만 미세공정 난이도가 증가하고 투자 부담, 공급체 추사하고 과점화, 이미 과점화가 됐죠. 또 시장은 다변화하고 또 고성능 제품 요구하는 또 새로운 시장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메모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가 뭐 시스템 IC를 안 하더라도 메모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 지속하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뭐 마켓 센싱 같은 걸 잘 해가지고 뭘 원하는지 잘 알아서 요소 기술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제품으로 연결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걸 오퍼레이션 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제 올해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이제 이런 꾸준히 개선을 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경영의 큰 그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 리소그래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물에 담가 쓰는 ARF, EUV로 가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EUV로 쓰면은 패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또 싼 가격에 이 더블 패터닝 막 이런 거 뭐 찌글찌글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건 아주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특히 생산성이 안 나와요.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찍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개발을 ASM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한 대 갖다 놨죠. 한 대 갖다 놓고 그 장치 하나가 이만해요. 지금은 이제 여기다 커버를 씌워가지고 깨끗해졌지만 빼놓으면은 실제 가서 보면은 그 느낌이 그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들어요. 엄청난 기계, 엄청난 기계.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3D, 그 플로팅 게이트, 아니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더 이상 스케일 다운 못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 뭐 힘들어도 또 D램 스케일 다운 계속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기술 개발해야 되고, 또 성능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어려운 거죠. 환경은 좋아지지만 기술 개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뭐 잘 해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지. 뭐 증가해달라는 거, 뭐, 덴시티는 더 높여달라고 그러지, 속도는 더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 또 신뢰성은 더 높여달라고 그러지, 또 싼 가격에 만들어달라고 그러지, 파워 컨섬션 줄여달라고 그러지, 뭐, 가격 더 떨어뜨려달라고 그러지, 점점 작게 만들어달라고 그러지. 이런 요구들 때문에 지금 D램 갖고는 또 안 되고, 새로운 메모리나 뭐 TSV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요구가 자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 그 더 스케일 다운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에서 이런 뭐 SDTM 램,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 RRAM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아까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 보여줬잖아요. 이게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 위치를 나름대로 그 자기 특성에 맞는 위치를 아마 점화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TSV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 메모리 약간 뭐 4층 쌓는다고 그랬잖아. 쌓으면은 그걸 이제 와이어로 연결하는데 와이어가 길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기는 이제 스피드 딜레이나 파워 컨섬션이 많아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다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쌓자. 이게 TSV인데 뭐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점점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요구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해야 되고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시스템 IC도 개발을 해나가야 되고, 그 굉장히 그 R&D에 대한 부담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각, 그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메모리 하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하는 이 인더스트리에는 이 IMEC 같은 그 컨소시엄들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같이 와가지고 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그 멤버십 피를 내는 거지. 멤버십 돈을 내고 그 멤버로 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IMEC이든, 아이덱이든, 뭐 각자 조금 성격이 틀린 것들인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뉴 메모리 같은 개발하는 것도 저희 혼자 하지 않고요. 그 파트너들이 있어요. 뭐 PC램 같으면 아까 앞서는 사진 나왔잖아요. 이제 IBM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가서 계약 체결하고 찍은 사진인데, IBM.
아리랭 같으면은 HP하고 하고 있고 STM 같으면 도시바. 이 회사들이 각각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 그 계약을 하고 그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제너라는 피처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더하기 실제로 저희는 기술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회사니까 현재 기술을 잘 만들고 또 이후에 그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0년이 됐어요. 그 10월 10일 얼마 안 됐죠. 지난주죠. 10월 10일이 저희 30주년 창립 기념일이었고 원래는 노는 날인데 요즘 아까 뭐 화재 난 거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나와서 일하라 그래서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30년 했는데 보니까 뭐 델 같은 회사는 29년 되고 삼성전자가 44년이 됐네요. 그죠? 애플이 37년 되고 인텔이 43년, LG가 56년 굉장히 오래됐네, LG가. 아까 우리 이제 뉴메모리 같이 하는 회사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75년, HP가, IBM은 103년, 도시바 138년. 이렇게 됐네요. 뭐 다 이제 다 제가 방문을 해봤고, 이런 데들이 다 이제 R&D가 굉장히 강한 회사들이고, 저희들도 그 지속 가능 경영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만큼, 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같이 있는 그 삼성이든 LG든 다 잘해서 이만큼의 어떤 긴 세월을 훌륭한 회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지속 가능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